영어 12강 하는데 이번에는 7번부터 12번까지 하고 이 강의는 자세 안에서 이거보다는 아까도 먼저 얘기한 것처럼 문제풀이 위주 어떻게 하면은 답을 좀 빨리 낼 수 있을까? 단어를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같이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자세한 강의는 따로 찍어놓은 영상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According to the scholars of Indian tradition 여기에 따르면 굳이 그러니까 트레디션에 따르면 자세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Origin 기원인데 종교의 그 기원은 was to be sought in the impressions natural phenomena made upon man. 종교의 그 기원은 자연이 자연의 현상이 인간이 한 인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이 글이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요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종교의 기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자연.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Mythological, 신화적 그 인물들은 were thought to be personification of a natural object. 생각되었다. 자연의 personification 의인한데 그냥 신화적 인물들은 그냥 자연의 물체다? 인상적인 그 자연을 뭐 어떡한 거야? 스티뮬레이 자극했대요. 인간의 그 판타지를. 그럼 읽은 내용 보면은 종교의 기원, 인간, 자연. 뭐 계속 그 얘기 반복이에요. Primary stage of religious. 종교의 첫 단계, 종교의 1단계는 due to, 때문은 아니다. 종교의 특성. 또 뭐 이거. 뭐 이거. 벗이죠? 인간의 뭐다. 그럼 종교의 기원은 인간, 자연 아닌 거는 필요가 없고 종교의 기원은, 종교의 단계는 뭐다? Impersonal phenomenon of his surrounding. 인간 그 주변에 인간이 아닌 현상 속에서 뭐다? 이건 아니니까 필요 없는 거야. 자, 마침내 형성이에요. 종교의 형성으로 이끈 것은 그러므로 Elaboration of nature, mythology, and the veneration of respective figures. Veneration은 밑에 있어요. 숭배죠. 각각 인물에 대한 숭배와 자연 신화에 대한 그 정교하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끈 거는 자연 그리고 존경, 인물에 대해서. The beginning of religion. 종교의 그 시작은 숭배다. 많은 자연물에. 그럼 마지막 문장 보고도 풀 수 있겠다. 종교의 시작은 자연물의 숭배다. 근데 그 자연물은 우세함을 가지고 있죠. 뭐에 대해서? 그 현상인데 뭐 얘네와 같은 우세함을 가진 자연물의 숭배다. 그럼 종교의 시작은 뭐야? 아까 종교의 기원, 종교의 시작은 인간, 자연인데 자연에 대한 숭배다. 그럼 여기서도 종교의 주요한 단계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다. 인간이 아닌 그런 현상 속에서 인간의 뭐 자연과 인간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본대요. Personal figures를 어떤 figure는 인물이란 뜻 알아둬야 돼요. 인물을 보는 거야. 진정한 자아를 보여준다. 이런 내용 지금 안 들어갔고요. 알아차린다. 잠재적 위험을 안 들어갔고요. 숭배한다. Ancestor. 조상을 안 들어갔고 모방한다. 자연의 이 얘기 지금 안 들어갔고 Personal. 사람의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아닌 것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는 능력. 여기서 그냥 사람, 인간 이렇게 됐고 여기서 personification 이걸 알면 좀 풀기가 쉬운데 이 단어를 좀 모르면 풀기가 좀 어려운 거? 얘는 좀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단어를 잘 모른다면. 8번 A well-functioning democracy 민주주의는 require 요구한다. 미디어 시스템인데 they provide diverse sources of information 정보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보와 참여가 필요한 미디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부, the government, 정부는 한때 생각했대요. 에어웨이브. 에어웨이브는 방송이죠. 방송이 중심 부분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에. 그래서 politician, 정치가들은 결정했다. 그 대중이 소유하자. 시간이다. 대중이 그 책임감을 갖자. 뭐에? 미디어를 대중이 가져가야 할 시간이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 보면은 민주주의는 미디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미디어는 중심 부분이다. 그 다음에 컨트롤, 소유하고 컨트롤 하자 누가? 대중이. 그리고 대중이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미디어, 대중이 가지자. 자, 첫 번째 단계는 break up the concentration of media power. 미디어 파워를 break up, 부수는 거다. 대중이 가지기 위해서는. Let's give, 통제를 주자. 많은 작은 컴퍼니한테. 자, 또 뭐가 또냐면은 지금 대중이 미디어를 가지자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에 부수자 그랬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우리 만들어야 된다. 비상업적 미디어 시스템을, 또 독립적인 대체 미디어를, 이런 얘기 지금 들어갔고, 등장이죠. 독립적인 정치 블로그의 등장과 또 대시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그 등장, 이런 애들 있죠. 텔레비전 채널, 이 등장이 뭐의 예다? 지금 여기서 대중이 통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방송이 사용되죠. 정보를, 이건 내 생각이지. 글에 대한 답은 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 지금 없고요. 시민들이 일어나서 미디어의 통제를 갖는다. 시민은 요새 대중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로컬 정치에, 지역 정치에. 보이지 않는 통제를, 우리 미디어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런 내용 없고요. 방법이죠. 기부를 하는 방법, 기부를 돕는 방법 안 들어갔고 답은 2번. 9번 보면은 consider the question, 질문을 생각하세요. 과학자가 하는 질문을, 심지어 뭐 누가 하는 질문을, as to는 뭐뭐에 대해서, 닭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자. 옥스퍼드 연구자야 experiment 했대요. 그래서 닭들이 뭘 느끼는지, 그들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닭들이 hen, 헨이 여기서 암탉이라는 뜻 알아둬야 되는데 헨이 뭐 하는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닭들이 집에 대해서 뭘 느끼는지 한번 해보자. 놀랍다. 알았다. 닭이야. 컴파인드 됐대요. 케이지에 갇힌 그 닭들이래요. 근데 케이지는 신문보다 좀 작았대요. 선택이 있었대요. 스몰, 작은 바깥이랑 그 다음에 케이지 사이에서 그들이 알았던, 선택했대요. 케이지 안에 있기를. 전문가가 이게 지적했대요. 치킨이죠. 케이지에서 온 치킨은 상당히 어떻게 됐냐면은 문화적 쇼크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One you might call cultural shock if they are deprived of the only type of environment they have known, 잘 알았던 환경에서 없어지면은. In fact, 사실상 they will curl up. 웅크려 있었대요. 코너에. 그러면 뭐에 대해서? 닭들이 지금 여기 읽은 내용은 뭐예요? 닭들이 자기 집을 벗어나면은 문화 쇼크에 빠진다, 무슨 광장 공포증에 빠진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닭들이 선택한다, 그들의 시간, others,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숙한 장소에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이거니까, 고통받는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친숙한 장소 벗어나면 힘들어하니까. 3번, 알을 낳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내 생각이지. 여기 알 얘기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위생이 안 좋아도. 그쵸, 닭들은 좀 지저분한 데서 산다라고. 어디서 나왔어?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건 지금 글을 읽고 푸는 거지 뉴스 보고 푸는 건 아니죠. X. 고통을 느낀다, 닭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닭 진짜 아프겠다, 닭장의 삶 얼마나 불편할까, 이거 지금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 10번, cyclical nature of success and failure, 성공과 실패죠. 모두 잘 만들어질 수 있대요. 모던 브릿지, 다리랑 엔지니어에서.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다리랑 엔지니어에 있다. 그 다음에 in which experience spans about two centuries, experience, 그 경험이 2세기 동안 span, 걸쳐있다. span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경험은 대략 2세기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e lessons learned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그 교훈은 너무나도 잊혀진다. 어디서? 성공 속에서. 그 성공은 일어났대요.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advance,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 실패 교훈이 성공에서 잊혀진다. This mask, 가린다. 사실을 가린다. 디자인 과정은 지금 is fundamental, 기본적으로 the same, 똑같다. As the design process, 디자인 과정과 3300 and 3, 옛날이랑. The creative, 창조적이고 inherent, 본래 human process, 인간의 디자인 과정은 upon which all technological development depends.
기술적 발전이 일어나 인간의 디자인 과정은 is impact timeless. 어떻다? 시대를 초월한다. 디자인은 옛날 지금 똑같다. What this means? 의미하는 건 뭐냐면 impact 부분적으로 똑같은 인지적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는 were made 이루어졌는데 3,300 or 30 years ago 옛날에 이루어졌던 건 can be made again today 오늘 또 될 수 있다 and can be expected 예상된다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indefinitely 무한히 in the future 미래에 실패는 계속될 수 있다 실패는 부분이다 기술적 상황에 답은 1번 성공과 실패는 없어져 이건 내 생각 글에 대한 답은 글 안에 있어야 되니까 커다란 기술적 비극은 실패가 없다 아니고 교훈이죠 실패로부터의 교훈은 빨리 완전히 학습된다 이런 내용 없고 안 좋은 디자인은 실패가 있다 기술적 발전을 하기 위한 실패가 있다 이 얘기 없고 답은 그냥 1번 프레스는 언론이란 말이에요. 언론은 생각한다. 리쇼어링을 갖다 bringing manufacturing back home. manufacturing 제조업을 다시 집으로 갖고 오는 거야. 본국으로 갖고 온다라고 생각한다. from a current location 현재 위치로부터 that is not home. 집이 아닌 현재 위치 해외에 나간 거에서 현재 위치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 용어는 agnostic 관련이 없다. as to 뭐뭐에 대해서 where the manufacturing being brought home. 그 제조업이 occur 일어나는데 in a wholly owned facility in an offshore location 해외 위치에서 일어나든지 in the factory of an offshore supplier 해외 공급업자한테 일어나든지 그 용어는 관계가 없다 그 제조가 어디서 되든지가 뭐 해외 어디서 일어나든지 예를 들면 지인을 reshored 했다 그것의 appliance 가전제품 manufacturing을 그것의 생산시설로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장으로 to meet the US demand, US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왜 반면에 US에 기반한 buy now manufacturing은 decide 결정했다.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죠. 얘를 해외 서플라이로부터. 그리고 대신에 source, 얻기로 했다. 그 지역 공급업자로부터 미국을 맞추기 위해서. 둘 다는 생각된다. 리쇼어링이라고. 리쇼어링은 기본적으로 관련돼 있다. 뭐랑? 그럼 읽은 내용 보면은 지금 얘네가 언론이죠. 대중 언론은 생각한다. 리쇼어링을 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리쇼어링은 뭐다? 그 다음에 그 용어는 또 리쇼어링이죠. 리쇼어링은 뭐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 예시가 들어갔죠. 관련 없는 예시. 자, 얘네 둘 다는 특히 리쇼어링을 했다. 미국으로. 리쇼어링은 뭐다? 리쇼어링은 뭐와 관련이 없다. 빈칸 들어간 게 리쇼어링은 이제 관련이 있다. 이 빈칸이랑 관련이 있다. 독립적이다. 누가 그 제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랑은 관련이 없다. 위치만이, 온리 단지 위치만이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관련이 있다. 뭐랑 관련이 있다? 위치랑 관련이 있다. 어떤 로케이션을 수출 업체가 좋아 이거 아니고 어디서 제조 활동이 수행되는지 2번 들어가면 되죠. 어떻게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투자 자금 없고 왜 커다란 제조 기업들이 이익을 아니고 누가 책임 얘기 없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마지막 12번. 마크랑 동료야. 뭐 얘네 연구고 자, 그들은 수행했대요. 그룹 태스크 1을 태스크 전에, 일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요청받았대요. 에세이를 쓰라고 What it means to be me and the kind of person I would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내가 되고 싶은지를 자, 실험자는 그리고 각각 사람의 에세이를 다른 참가자한테 줬대요. 그리고 요청받았대요. 표시해라.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냐, 그 그룹에서. 참가자는 무시했대.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읽은 내용 보면 뭔 실험을 했어. 그리고 내가 썼더니 무시했대. 참가자의 실제 취향을 그 랜덤으로 줬대요. 참가자들을 그 지금 읽은 내용 보면은 실험을 했어. 그리고 실험 내용에 따라서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아마 무시 패스오버 무시 당했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혼자 일했대요. 다른 참가자들이야 투어 컨디션 상태에 있었는데 in which they were in high demand 수요가 높은 상태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and they work with a group 그룹이랑 일했단 말이에요.
participant 참가자야 in the work alone condition 혼자 일하는 상황의 참가자들은 who believe 믿었대요 they had been excluded excluded 됐다 제외됐다라고 믿고 report 얘기했대요 lower level of self-esteem 낮은 자긍심을 than those involved by the group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럼 실험을 했고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자긍심이 낮다 our feeling of self-worth 자기 가치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우리의 그 느낌은 강하게 연결을 받는다 누구랑 혼자 하는지 아니면 여럿이서 하는지 다음 3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지 포함하는지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